안녕하세요. 소얼음입니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제보를 받는다고 해큰 관심을 받는 곳이 있죠.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이터널. 가산면의 옛 지명인 다부동에서 이름을 따와 다부터널이라고 불리는 이터널은 대구, 경북에 사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악명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아, 다부터널 오늘도 막혀있네. 왜 직전까지는 한산하다가 여기 앞에만 오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지?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막혀있던 길이 이상하게 터널만 빠져나오면 귀신같이 뚫려있다는 거야. 분명 교통량이 많은 것도 길이 험준한 것도 아닌데 터널만 들어서면 심각해지는 차량 정체. 이곳은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 터널만 들어가면 누군가 내 차를 꽉 붙잡고선 놔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점점 느려진다니까? 자신의 차를 누군가 끌어당기고 있고, 그 때문에 차량이 더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다는 다소 믿기 힘든 증언.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증언이 그저 인터넷 유저 한 명의 의견이 아닌 인근 주민들과 해당 터널을 자주 지나는 화물 차량 운전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오는 진술이라는 사실이었죠. 심지어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차량 속도 계기판에 카메라를 달고 정말 속도가 떨어지는지 시험해본 사람도 있었는데요. 실험 결과, 놀랍게도 카메라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저절로 속도가 떨어지는 계기판의 모습이 찍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다부터널의 미스터리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발생 확률 역시 높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곳 다부터널은 조금 답답할 순 있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 같진 않은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부터널은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터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무려 11종 추돌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었다고 하죠. 차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데 반대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묘한 터널. 사람들은 이런 다부터널을 보며 혹시 이 터널에 귀신이 들린 게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한 사람의 댓글. 니네, 저 터널 위본적 없지? 사람들이 괜히 귀신 들린 터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대체 그는 터널 위에 무엇을 봤길래 이런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긴 걸까요? 여느 터널과 마찬가지로 평범해 보이는 터널의 입구,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표지판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한 점은 보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터널 입구를 지나 언덕을 지나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덤. 그것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묘비가 들어선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묘지라면 귀신 들린 터널이라는 소문이 생긴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네요. 게다가 이 공동묘지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소개했듯이 다부터널의 이름은 가천리의 옛 지명인 다부동에서 따온 것인데 이 다부동은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알려진 다부동 전투의 실제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묘역이 바로 이 다부터널에 위해 지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부터널에서 일어나는 이 기이한 일들은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한이 빚어낸 일인 걸까요? 한 방송국에서는 해당 터널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을 동원해 알아본 다부터널의 수수께끼의 전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해당 터널은 눈으로 봤을 땐 평평한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 2도가량의 경사로 오르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분명 엑셀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 터널이라는 특수한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에 실패해 자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시원하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요. 상대적인 속도로 측정하기 힘든 건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고 산간지방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경사를 가진 터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다부터널의 사고 발생률만 높다는 건 위에서도 설명한 이유 외에도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요? 방송에서는 도로공사의 관계자분들이 나와 해당 터널의 사고 예방을 위해 LED 등 전면 교체, 과속 예방 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사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인터뷰했었지만 이런 인터뷰가 무색하게도 올해 1월 11종 추돌 사고가 일어나 다시 한번 귀신 들린 터널이라는 악명을 널리 떨쳤다고 하네요.
한편 해외에도 이 다부 터널과 아주 유사한 사연의 터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시나이 터널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나이 터널 역시 다부 터널과 마찬가지로 공동묘지 아래에 길을 뚫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해당 터널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 공포 유튜버는 해당 터널에 정말로 귀신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켠 채로 시나이 채널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터널에 들어서자 갑작스레 기괴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는 라디오. 마치 해외 고스트 헌터들이 가지고 다니는 귀신 탐지기와 같은 노이즈가 터널을 지나는 내내 지속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터널을 지나가자 라디오에서 중국 방언으로 가지마 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거나 인근을 운행 중인 택시에게 시나이 터널로 가달라고 하면 횡설수설하며 거절한다는 등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아래 지어졌다는 다부 터널과 시나이 터널, 그리고 이 터널들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 사고들. 각국의 전문가들은 여러 과학적인 논증으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선 지금도 해당 터널들을 지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을 느낀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부 터널은 심야 괴담회에서도 목격담을 제보받을 만큼 미스터리 매니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장소인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좋았겠지만 말이죠. 무덤 아래 지어진 터널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정말로 그곳엔 운전자들을 홀리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나갈 일이 생긴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